자, 그럼 이제 전화 또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밤늦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어떤 종목이 이제 괴롭히나요? 예, 현대 건설 기계인데요. 네, 네, 현대 건설 기계 매수 가격 한번 불러보세요. 69,100원에요. 네, 네. 10%입니다. 아, 10%. 그러면은 지금 현대 건설 기계를 그,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뭐, 3일 됐습니다. 3일요? 네. 예, 3일 되셨네, 그죠? 지금 이제 이날, 그러니까 이날 매수하셨네, 보니까. 예, 이날 주가가 한번 장대 양봉 나온 요날 아마 매수하셨네, 그죠? 예. 예, 요날 장 중에, 예, 지금 21% 급등하는 이날이네, 그죠? 아, 이게 아니, 지금, 아. 그 다음 날입니다. 아, 이게 일봉, 예, 이날이구나, 그죠? 이날, 요 정도. 지금 있잖아, 이렇게 하세요. 네. 아마 현대 건설 기계, HD 현대 건설 기계나, HD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나, 두산 바켓이나, 대창 단조나, DY 파워나, 진성 TC, 이런 건설 중장비 업체는요, 실적이 다 좋아요. 이 종목은, 예, 좀 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냐면요, 미국에 지금 인프라 법안이 지금, 예, 의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50주에 지금 다 각기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재정이 이제 분배가 돼가 이미 이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가 1600조 가까이 돼요. 엄청난 규모의 그런 인프라 법안이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그런 이런 건설 중장비 쪽에는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특히나 두산 바켓 같은 볼까요? 한번 제가 두산 바켓 같은 종목은요. 북미 쪽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이 두산 바켓이지 않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 이게 지금요. 미국의 지금 경기가 지금 건설 중장비 업체들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 보면 HD 두산 인프라코어 한번 볼까요? HD 두산 인프라코어. 이게 현대 인프라코어 이것부터 왔죠. 이것도 주가 상당히 지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예, 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 몸에 오늘쯤 주가 한 6% 빠졌는데 이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네옴시티의 수혜주, 그 다음은 우크라이나 최근의 수혜주, 이런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섹터에 비해서요, 건설 중장비 업체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 이 빠진 것은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 4만 8천 원대 주가가요. 7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죠. 지금, 10% 가지고 계시, 이거는 가지고 그냥 기다려보세요. 제가 막 기다리시면,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거기가 8만 원대에서 무너졌으니까, 이거는 한번 여유있게 가져가신다면, 제가 8만 원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 8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짧게 보시려고 하면 한 7만 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유 있게 가시면 8만 원, 짧게는 7만 원 정도. 그렇게 한번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니까요. 이 종목은 좀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아, 여보세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한 가지만 또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제가 과일 중에서 토마토 좋아하고요. 네. 지난번에 금산 전문가님의 그 무차입 경영에 대해서 네. 큰 감명을 받고, 그러면서 네.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심사숙고하고, 정말 존경하는 그 전문가십니다. 아, 예, 너무 고맙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 장대 연봉이 나와서. 네네. 그런 악재가 있나 하고 전화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들이 추세가 다 이런 추세입니다. 한번 급등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런 추세가 많습니다. 스타일.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뭐 패션이라고 할까?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